사람들이 AMS 그러는데 AMS가 뭐예요? Automatic Material System. 자동으로 필라멘트를 교체해주는 장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그거는 밴부에만 있는 건가요? 같아요. 다른 지금 프린터 회사들이 이제 AMS의 비슷한 시스템을 따라하는 것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거는 밴부 3D 프린터의 AMS가 제일 유명하죠. 어떤가요? 컬러 체인지 하기 쉬워요? AMS를 설명하기 전에 이전에 FDM에서 컬러를 바꾸는 방식을 먼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즐의 개수, 그리고 익스트루더의 개수에 따라서 나뉘었었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 보이는 프린터는 노즐은 하나, 익스트루더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노즐 안에서 색상이 섞이기 때문에 프라임 타워라고 이제 오른쪽에 노즐 안에 섞여 있는 색깔을 토해내는 출력물을 따로 만드는 거죠. 반면에 노즐이 두 개, 익스트루더가 두개 각각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노즐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색상을 체인지해서 만드는 FDM 방식의 3D 프린터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흰색으로 출력한 다음에 색상을 입히는 3D 프린터 등뭐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전에 3D 프린터는 컬러 체인지 기능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뭐 내가 잠깐 옆에서 기다렸다가 필라멘트를 바꾼다거나 수동으로 체인지를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었지만 그거에 비하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혁신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AMS에서 컬러 출력물이 나오는 방식은 노즐도 하나, 익스트루더도 하나입니다. 대신 이 AMS라고 하는 장치가 뒤에서 색깔을 필라멘트를 넣었다가 빼었다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필라멘트의 색상을 바꿔주는 거고요. 물론 AMS를 써도 프라임 타워를 만들기는 하지만 이 밴부에서 혁신적인 기능은 필라멘트를 아예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기 얘가 일로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칼날이 얘가 얘를 누르면 이제 잘려요. 물리적으로 필라멘트를 잘라서 요 끝에 있는 애를 1번으로 버리고 노란색을 다 썼어. 그러면 여기 와. 여기서 눌러.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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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자, 이 누르면 이 칼날로 끝에 필라멘트를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노즐에서 필라멘트를 뒤로 뺄때 이제 노즐 막힘이 발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필라멘트를 잘라버리고 다른 필라멘트를 밀어서 앞에 있던 색을 쭉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일명 똥 싼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 밴부의 AMS는 이렇게 컬러 체인지를 할 때마다 이렇게 버리는 똥들이, 컬러 똥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을 제가 오래 해보니까 약간 아직은 또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라멘트를 하나를 사용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AMS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노즐은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는 빨라졌는데 고속 프린터였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 컬러 체인지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색을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는 하는 과정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간은 더 걸리죠. 그래서 컬러 체인지를 많이 쓰면 고속 프린터라고 하기 무색하게 출력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얼마나요? 두 배, 세배막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 정확하게 몇배 걸린다라고 표현은 못할 것 같아요. 뽑는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컬러 체인지를 얼마나 자주 바꾸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만들었던 것 중에는 뭐 이렇게 가볍게 중간에 한 번만 색깔을 바꾸고 다시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필라멘트 체인지가 지금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걸리진 않을 텐데요. 근데 지금 얘도 사실은 보면은 출력물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로로 출력을 하게 된다면 이 층층층 출력물이 올라가면서 필라멘트 체인지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출력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반면에 이렇게 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그래서 세 레이어 정도만 출력 색깔이 이제 노즐 교체, 필라멘트 교체가 일어난 다음에 그 위에는 그냥 진한 파란색으로 쭉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출력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면서도 컬러 체인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무조건 AMS를 쓴다고 해서 출력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어요. 출력하는 방향이나 아니면은 세팅을 어떻게 내가 컬러 체인지 부분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쨌든 기능이 하나 더 들어온 건데, 그거에 대한 고장 같은 것도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두 개의 친구는 지금 다른 모양의 AM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되게 확실해요.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예쁩니다. 딱 일렬로 딱돼 있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필라멘트 넣어놓으면 필라멘트가 이제 습기도 안 먹게 보관하는 역할로서도 훌륭하게 다할수 있는데, 근데 얘는 또 단점이 뭐냐면, 이제 만약에 제가 하늘색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하늘색이 잉잉잉잉 풀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노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색을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하얀색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하늘색을 감아서 뒤로 빼주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얀색이 또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풀려서 들어가는 필라멘트의 길이가 거의 50cm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게이 친구의 단점. 그래서 AMS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AMS는 예쁘고 필라멘트 보관엔 용이하다.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A1 미니에서의 A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아예 튜브가 여기까지가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가 보통은 요 앞까지 와 있어요. 4가지 색상이. 그래서 필요할 때 노란색을 쓸 거면 노란색이 들어갔다가 노란색이 요만큼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초록색이 들어갔다가 초록색이 다시 요만큼 나오고 다시 노란색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를 체인지할 때 필라멘트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AMS를 자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얘가 유리해요. 사용적으로 시간 소모가 적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의 단점? 아쉬운 점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거추장스러운 AMS 형태가 너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모양도 조금 이제 프린터는 요만한데 얘 차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 같은 AMS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얘는 같이 구매를 하게 되면 A1 콤보를 사야 이렇게 AMS까지 같이 살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A1 하나만 단품으로도 구매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밴부가 이제 이 AMS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새로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짜 이렇게 컬러 체인지를 해서 뽑는 게 굉장히 진짜 공장에서 나온 것 같고 매끈하고 정말 마음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시간적인 면, 그리고 이제 필라멘트가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에러가 나서 얘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점 개선이 되면서 더 사용성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밴부가 이 AMS 시장을 열었기 때문에 다른 3D 프린터 회사들도 너도나도 막 연구를 하고 그런 제품들을 이제 비슷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좀더 기다리면은 얘는 진짜 더 좋은 기능을 가진, 사용성을 가진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밴부 AMS가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추천할 만한가요? 저는 사실 딱 추천은 안할것 같아요. 일단은 초보자라고 하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일단 초보자는 AMS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뽑아보거나 연습하거나 할게 충분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AMS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세팅을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고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생각할 거리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처음 사용하는 분한테는 AMS 사용을 굳이 권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제 제품을 살때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이렇게 제품을 사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그냥 들어가 있을 때 가격이 더 세이브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것만 따로 사게 되면, AMS만 따로 사게 되면 좀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래서 이제 구매 입장에서는 아예 콤보형으로 사는 게 가격적으로는 이득이지만, 꼭 이거를 초보자한테 사용해 보세요라고 권하기에는 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